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덤티 덤티 춤을 추네. 덤티 덤티 넘어졌네. 구조대 친구들 달려와서 덤티 덤티 도와주네. 덤티 덤티 덤피 뛰네. 덤티 덤티 넘어졌네. 꼬마버스들 달려와서 덤티 덤티 도와주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게. 와, 고마워요. 무슨 소리지? 구조대 출동! 달려가요. 물 호스로 도시를 구해요. 불이 나면 달려가요. 불을 끄지요. 착한 사람 지켜요. 나쁜 사람을 잡아요. 항상 지켜줄게요. 구조대 출동! 우리는 구조대 자동차. 언제든지 출동해. 우리는 구조대 자동차. 도시를 구해요. 도시를 구해요. 예! 앨리스를 좋아해.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자, 고맙습니다.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앨리스다! 안녕! 앨리스! 앨리스, 안녕! 어? 그냥 가버리 없네. 환자에게 빨리 가봐야 해서 그런 걸 거야. 다음 주에 앨리스가 유치원에 오니까 그때 인사하자. 정말요? 정말 앨리스가 와요? 응, 의사 선생님과 같이 올 거야. 의사 선생님? 그럼 혹시 주사나요? 주사! 안녕, 얘들아. 도착했어요, 선생님. 자. 자, 모두 주사 맞아야지. 안 돼! 아이들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네요.
자리대로 타세요. 유치원 아이들이네. 앨리스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 내 얘긴가? 무서워. 나도. 도망갈 수도 없고. 제발 오지 말았으면. 아, 왜 안 가요? 신호 바뀌었어요. 아, 네. 내가 무섭다고? 설마. 비켜주세요!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어요! 그때 모습을 보고... 어? 앨리스? 제이, 무슨 일이야? 응급 환자야. 시내 극장 앞으로 바로 출동해줘. 알았어! 제이! 앨리스! 부탁해, 앨리스. 걱정 마. 어쩌지?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좀 비켜주세요. 네? 뭐라고요? 환자가 있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잘 안 들려요. 좀 비켜주세요. 아이들이 놀란 것 같은데. 하지만 환자가 먼저야. 안녕하세요. 타요, 안녕. 잘 지내지? 네. 다녀왔어. 쓰고 있어, 앨리스. 안녕하세요. 타요 왔구나. 앨리스, 무슨 일 있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사실 다음 주에 유치원에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 날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앨리스를 무서워한다고요? 내가 안 왔으면 좋겠대. 왜 그러지? 아! 앨리스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늘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것만 봤을 테니까. 한번 아이들을 여기로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건 왜? 여기 조금만 있어보면 모두 앨리스를 좋아하게 될걸요. 좋은 생각 같아. 정말 그럴까? 틀림없다니까요. 꼬마 버스 타요! 며칠 뒤 유치원 아이들이 긴급 출동센터로 견학을 왔어요. 지금부터 출동 긴급 구조대 특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이게 무슨 냄새지? 불이 났잖아. 불이야! 어떡해? 큰일이야. 화재 발생! 화재 발생! 걱정 마. 우와, 불에 있다! 불에 화재 진압 완료. 아니, 다친 사람이 있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이럴 땐 누가 도와주지? 헬.
맞아. 항상 친절하고 언제나 우리 도와주는 앨리스만 있으면 걱정 없지. 자,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앨리스를 불러봐요.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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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얍! 좋아. 지금이야? 위험한 상황엔 언제나 으아! 위험해! 어? 그렇게 의자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앨리스. 아차, 공연 중이었지. 병원으로 가야 해. 안 보여. 올라가야지.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 이제 잘 보인다. 그럼 나도 일어서서 볼 거야.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의자에서 내려와. 위험해. 의자에서 떨어지면 다친다니까. 앨리스. 아차, 어서 타. 다시 올라가야지.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의자에서 떨어졌어. 괜찮니? 발 아파요. 어떡해.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제이, 아이를 태워줘. 조금만 참아. 출발할게. 앨리스. 언제 오지? 괜찮을까? 저기! 앨리스다! 앨리스! 조심하고. 자,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아니, 이젠 하나도 안 아파. 정말? 응, 앨리스가 빨리 병원에 데려다줘서 금방 치료했거든. 앨리스 정말 최고예요! 너희 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연히 너희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앨리스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 무서워. 나도. 제발 오지 말았으면. 다들 날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무서운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온다고 해서 그런 건데. 의사 선생님? 그럼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거야? 그것보다 주사 때문에. 생각만 해도 무서워. 뭐야, 그랬던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앨리스는 항상 우리 도와주는데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앨리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멋있어. 얘들아. 좋아. 그럼 내가 특별히 의사 선생님한테 안 아픈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할게. 안 아픈 주사? 그런 게 어딨어? 맞아보면 알 수 있지. 안 아픈 건 아니고 아주 조금만 아파. 조금만 아파? 그럼 난 그것만 맞을래. 아이들은 앨리스를 좋아해요. 멋져요, 앨리스.
아저씨를 지켜요. 멋진 팀일까요? 우린 용감한 구조대, 착하고 빠르고 용감해, 도시를 지켜주는 용감한 구조대. 우리 힘센 중장비, 힘세고 강력하지, 무엇이든 만들지 힘센 중장비. 도와주세요! 오! 도시를 지켜주는 용감한 구조대. 우리 힘센 중장비, 힘세고 강력하지, 무엇이든 만들지 힘센 중장비. 우린 용감한 구조대, 착하고 빠르고 용감해, 도시를 지켜주는 용감한 구조대. 우리 힘센 중장비, 힘세고 강력하지, 무엇이든 만들지 힘센 중장비.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꼬마 자동차 학교가 보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그림에 있는 자동차들의 직업을 맞춰볼까요? 네! 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자동차들은 누구일까요? 포크레인이요! 레미콘이요! 불도저도 있어요. 맞았어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자동차는? 소방차요! 그럼 이 자동차는? 배달트럭이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답니다. 내일은 오늘 배운 다양한 직업들을 실습해 볼 거예요. 와, 신난다! 재밌다! 스피드와 샤이는 배달트럭 역할을 해볼 거고요. 네! 좋았어! 로기와 라니는 중장비 체험을 해봐요. 네, 야호! 중장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역할을 해볼 거예요. 네. 너희가 소방차라니? 우리나 끌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제일 잘할 걸. 직업 체험을 잘하고 오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우와! 모두들 열심히 해봐요. 네. 다음 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체험을 하러 긴급 출동센터에 왔어요. 프랭크!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비는 됐니? 네. 정말 기대돼요. 그래. 그럼 소방훈련을 시작해볼까? 네. 먼저 출동 준비를 해볼 거야. 출동 준비요? 전 해봤어요. 그래. 타요는 경찰 체험할 때 해봐서 잘 알겠구나. 네. 불이 나면 빨리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렇구나. 자, 그럼 타요가 먼저 해볼까? 네.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우와, 타요 멋지다. 정말 소방차 같아. 뭐? 타요, 정말 잘했어. 이번엔 가니가 해볼까? 네. 나도 잘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돼.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어? 너무 무서워. 가니, 들어가야지. 네. 오, 잠깐. 안 돼, 가니.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안 보여! 간이, 그게 뭐야? 간이, 뒤로 들어가야지. 걱정 마.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화재 진압 훈련을 해보자. 우와! 드디어 불 끄기 훈련이다! 이번엔 꼭 잘해야지. 불을 끄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하단다. 저기 세워진 가짜의 판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쏘는 거야. 네! 준비! 시작! 아유, 네가 넘어뜨린 판을 다시 확인해 볼래? 네? 왜요? 어? 분명 다 쓰러뜨렸는데. 간이처럼 정확하게 물을 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어. 네. 간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요, 잘 집중해서 물을 쏴봐. 이렇게. 한 번 잘했다고 잘난 척 하기는. 뭐?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도움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잘하라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싸우긴 하다니.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기다려. 알았지? 네. 꼬마 버스 타요. 타요와 간이는 훈련을 망친 게 서로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출동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타요 정말 너무해. 대단했습니다.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어? 우린 배달하러 왔지. 자. 너희 그게 뭐냐? 소방차고 보고 먼저 세차부터 해야겠네. 뭐? 그러는 너희는? 우린 벌써 칭찬 스티커 받았다고. 에헴. 우와, 정말이네. 그럼 열심히들 해봐. 안녕. 이러다가 진짜 칭찬 스티커 못 받는 거 아니야? 저기, 다요. 어? 아깐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그나저나 칭찬 스티커 받으려면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아! 간이! 응? 내가 출동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출동 준비를? 응! 서로 연습을 도와주면 우리도 칭찬 스티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불 끄는 연습 도와줄게. 타요와 간이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연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간이, 차고를 세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봐. 세차장이다, 세차장이다. 우와, 성공인가 봐. 우리 다시 해보자. 짜잔. 우와, 정말 잘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다요, 물을 힘껏 쏴봐.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맞추면 돼. 알았어. 잘했어, 타요. 이제 판을 좀 더 많이 세워볼까? 좋아. 타요, 아까는 진짜 소방차 같던데? 너도 출동 준비할 때 멋있었어. 얘들아, 연습은 많이 했니? 네.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기대되는걸? 어?
어? 무슨 일이지? 루키! 시내 건물에 큰 불이 났어! 도움이 필요해! 이런, 알겠어! 바로 출동할게! 저희도 도울게요! 맞아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아, 네! 자, 그럼 모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이야! 와, 다니, 네 차례야! 어? 걱정 마! 연습 때처럼만 하면 돼! 그래, 잘할 수 있어! 네! 얍! 출동 준비! 형광등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잘했어, 가니! 자, 그럼 출동! 출동! 타요와 가니는 패트와 함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불이 난 곳을 향해 힘껏 물을 쏘면 돼. 잘 부탁할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 타세요! 저 위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어? 도와주세요! 여기요! 비상계단에 불이 붙었잖아! 어떡하지? 루키! 어? 제게 맡기세요! 이야! 어쩌지? 불이 안 꺼지잖아! 다요! 연습했던 걸 떠올려봐! 연습? 아, 그래!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와! 좋았어, 타요! 자, 네, 좋아! 와, 멋지다! 그렇게 화재 진압도 하고 명예소방차 배지도 받았어요! 우와, 명예소방차라고? 제법인데? 정말 잘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불도 끄는 거야? 당연하지. 명예소방차 나가신다. 야! 다요. 미안. 이게 왜 이러지? 다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타요와 가니는 힘을 합쳐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구조대원이 왔어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긴급 출동센터에 가고 있어요. 루키가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글쎄.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 버스라고 말이야.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우리도 건너야. 그래. 와, 늦었다, 늦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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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네. 우와,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우와,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루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와,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새로운 대원이요? 어? 아, 마침 저기 오네. 오. 어?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어서 와, 제이. 긴급 출동센터에 온 걸 환영해. 잘 부탁할게. 그리고 이쪽은 고마 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와, 환영식이요? 당연하죠. 꼭 갈게요.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어? 제이, 안녕하세요.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네? 어, 네. 왜 그러세요?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도록 해.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나왔어. 유후! 한 번 더. 좋아. 나, 내가 먼저. 뭐야? 샤인! 어? 라니야? 혹시 타이어랑 록이랑 간이 못 봤어? 어? 아까 운행 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 걸?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자. 그럼 나도 타볼까? 자. 잠깐. 어?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왜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이는 탔는 거려. 저도 한 번만 탈게요. 안 돼. 어서 돌아가. 나도 타고 싶은데. 으아, 진짜 무섭다. 라니를 싫어하나 봐. 제이 정말 너무해.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빨리 제이의 환영식에 가자. 난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뭐? 갑자기 왜?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라니야! 왜 저러지? 그러게.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나만 못하게 하고. 어?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돼. 어서 돌아가.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멀쩡하잖아. 갑자기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 센터에 새 구조 대원이 된 걸 축하해. 축하해요. 모두 고마워. 어? 그런데 라니는 같이 안 왔어? 그게요.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놀이터라고? 네. 로기, 그걸 말하면 어떡해? 왜? 여기 오기 싫다고 놀이터에 갔잖아. 안 되겠어. 제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동해줘.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라니!
제이! 겁내지 마! 내가 곧 내려갈게! 어? 라니! 제이!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서두르자! 어? 라니가 위험해! 어떡해! 다친 데는 없니? 많이 놀랬지? 네! 이젠 괜찮아. 제이! 제이! 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올라서! 자, 가자. 네. 아, 제이! 불이 났어요! 괜찮아. 어서 내려가. 네. 라니야, 괜찮아.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제이, 어? 머리카락이 탔어. 나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러 온 거야?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어? 못하게 한 줄 알았거든요. 뭐? 내가?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아,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정말요?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네. 다음 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 센터에 왔어요. 제이. 제이. 어? 어디 갔지? 라니. 어? 무슨 일이야?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안녕.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잠깐. 어? 라니, 오늘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니?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전운행해. 네.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 불이야, 불 와. 네, 지금 갑니다. 우와, 물대포 발사. 우와, 불이야, 불. 이럴 수가, 어떡하지? 달려가요 빨리빨리요, 우리는 슈퍼 소방차 달려가요. 사다리 준비, 하이 하이, 물대포 발사. 와! 슈퍼 소방차 불을 끄지요. 사다리와 호스로 사람을 구해요. 아!
소방차 달려가요. 사다리 준비. 하이 하이. 물대포 발사. 와! 슈퍼 소방차 불을 끄지요. 사다리와 호스로 사람을 구해요. 고마워요 슈퍼 소방차님. 여기도요. 자도 구해주세요. 빨간 구급차 삐뽀삐뽀 달려요. 구급차가 왔어요. 자, 걱정 마세요. 부릉부릉 헤이호, 병원으로 고고고. 부릉부릉 헤이호, 고고고. 노란 구급차 미용미용 달려요. 아픈 사람 태우러 빨리빨리 달려요. 부릉부릉 헤이호, 부릉부릉 헤이호. 구급차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부릉부릉 헤이호, 병원으로 고고고. 부릉부릉 헤이헤이호, 고고고. 초록구급차 삐용삐용 달려요. 아픈 사람 태우러 빨리빨리 달려요. 부릉부릉 헤이호, 부릉부릉 헤이헤이호. 구급차가 왔어요. 저만 믿으세요. 친 꼬마 버스들이 뉴스를 보고 있어요. 우와, 시작한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질 긴급 출동 센터가 내일 개관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패트와 루키는 물론
화재가 나면 용감하게 불과 싸우는 프랭크, 정성스럽게 환자를 옮기는 앨리스, 그리고 멋진 응급 헬기 에어가 이제 한 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게 된 만큼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만 믿으세요. 도시를 지키는 자동차들이 모두 모인다니. 게다가 유피랑 에어까지. 모두 모이면 슈퍼 영웅들 같을 거야. 맞아, 파이어볼처럼. 하나 누나, 내일 다 같이 긴급 출동 센터 보러 가면 안 돼요? 좋아, 다 같이 가자. 정말요? 오늘 드디어 긴급 출동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이거 참. 저기 좀 봐. 우와, 슈퍼스타 같다. 진짜 멋있어요. 정말 그러네. 루키, 정말 축하해. 하나 왔구나. 고마워. 루키, 여기 구경시켜 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 모두 이쪽으로 와. 잘 갔다. 빨리 가요. 이겨낸다. 우와, 정말 멋진걸. 그래?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루키가 작동하는 거야? 그럼. 그런데 이건 뭐야? 안 돼! 뭐야? 이건 출동 신호라서 마음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출동인가? 미안. 출동 아니야. 버튼을 잘못 눌렀어. 내가 실수로. 미안해. 출동인 줄 알고 몰랐네. 이쪽은 우리 차고야. 우리 차고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 봐도 되죠? 그럼. 뭐 그냥 차고네. 응? 출동 준비. 소방기구 장착. 장착. 저런 게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저건 자동으로 출동을 준비해주는 로봇이야. 로기, 너 말썽 부린 거야? 아니야. 출동센터의 첫날이 저물었어요. 모두 수고 많았어. 루키 너도.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다 같이 출동하겠네.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가 모였으니 도시는 이제 걱정 없다고. 게다가 첫날인데도 우리 정말 잘 맞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 좋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밤이 되자 모든 차들은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뭐야? 출동이야. 서두르자. 야. 무슨 일이야? 이건 출동 신호가 아닌데? 그런데 패트는? 그럼 설마. 모두 출동이야. 패트는 잠꼬대로 사이렌을 울리는 버릇이 있거든. 설마 밤새 이러는 건 아니겠지? 이 녀석! 도대체 사이렌은 언제까지 울리는 거야? 목소리도 엄청 크네. 거기 서라! 결국 친구들은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모두 잘 잤어? 한숨도 못 잤어. 나도.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그렇지.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상쾌해. 안녕. 안녕, 패트.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 내라고. 루키, 우린 빨리 순찰하러 가자. 그래. 뭐야, 우린 한숨도 못 잤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간 사이 프랭크가 소방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미안해. 연습을 하다가 그만. 프랭크, 연습도 좋지만 다 같이 지내는 곳이니까 좀 조심해줘. 알았어. 나도 연습할 곳이 필요한데. 나왔어. 어? 다 같이 있었네? 내가 깜짝 손님을 데려왔어. 자. 길을 잃은 것 같길래 데려왔어. 주인을 찾을 때까지 함께 지내려고. 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루키는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루키가 불편해하잖아. 우리도 페트 때문에 불편하다고. 에? 내가 뭘? 얘들아, 안녕. 에어. 잘 됐다. 간밤에 페트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해줘. 어젯밤? 그래, 빨리 말해줘. 내가? 미안. 난 다시 순찰을 가야 해서. 에어. 뭐야, 출동센터 일에는 관심 없는 거야? 에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꾸 왜들 그래? 아무튼 출동센터에 동물은 절대 안 돼. 그럼 이 불쌍한 강아지를 버리자는 거야? 그건... 그래도 안 돼? 출동센터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너무해. 소방훈련도 편하게 못하고 말이야.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우리끼리 지낼 때가 좋았어. 그땐 무서운 강아지도 없었는데.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출동 신호야? 자동차 전시장에 불이 났어! 빨리 출동해줘! 알았어! 알았어. 도착해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지금 불이 났어요. 지나가도록 좀 비켜주세요. 어서요. 급합니다. 자, 어서 가자고. 그래. 페트의 커다란 목소리가 이럴 때 쓸만한 걸. 어느 쪽이지? 얘들아! 이쪽이야! 알겠어! 자, 가자! 우리야!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역시! 자, 이쪽이에요! 고마워, 루키. 당연한 일인걸. 깜짝아. 갑자기 왜 그래? 뭘 보고 저러는 거죠? 여기! 에어! 건물 옥상에 사람이 남아있어! 나에게 맡겨!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 이럴뿐이야. 정말 고맙다. 깜짝이야. 에어가 화재를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가 없었어. 고마워, 에어. 이래서 내가 순찰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프랭크, 너도 훌륭했어. 연습을 그렇게 하더니 대단하던걸. 아이, 뭘. 패트. 아깐 고마워. 덕분에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 언제든 맡겨만 달라고. 출동센터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모두 출동이야. 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구조용품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출동 준비. 모두 준비됐지? 자, 출동! 이렇게 모두 출동센터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타요가 경찰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 앞에 모여있어요. 얘들아! 안돼 누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짜잔! 오늘 긴급출동센터에서 경찰 체험을 한대. 경찰 체험이요? 오늘 하루 동안 페트와 함께 경찰이 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대신 운행이 없는 친구들만 할 수 있겠지? 네, 저는 오늘 운행이 있는데요. 나도.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 그럼 타요는 체험을 할 수 있겠네. 좋겠다, 타요. 부럽다. 오늘 하루 멋진 경찰이 되겠어. 루키, 배트! 타요 왔구나. 루키, 타요가 경찰 체험을 하게 됐어. 그래? 타요, 준비는 됐니? 네,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네. 타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차고에는 왜요?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경찰차로 변신시켜 줄 거야. 아, 정말요? 우와! 그럼 시작해 볼까?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어때요? 멋지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말요? 얍! 꼼짝마! 타요, 경광등은 긴급상황에만 켜야지. 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니까 진지하게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된 타요는 루키 패트와 함께 순찰을 나왔어요. 타요? 순찰 중에는 주변에 위험한 게 없는지 잘 살펴보면 돼. 네. 스피드. 타요, 안녕? 근데 그 모습은 뭐야? 에헴, 난 오늘 경찰이라고. 멋있지? 스피드, 저기 앞에 잠깐 세워봐. 아, 네. 스피드, 정지선을 잘 지켜야지. 위험하잖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또 변명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운행 금지야. 네. 우와, 배트 멋있어요. 뭘? 경찰이라면 도로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좋아, 나도 멋진 경찰이 되겠어. 타요는 경찰로 활동할 일이 없나 열심히 살펴봤어요. 저건... 배트, 루키! 저기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요! 제가 가볼게요! 타요! 기다려! 저기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타요, 뭐 하는 거야? 이 차가 도로에 서 있어서 단속하는 중이에요! 이 차는 고장나서 그런 거잖아! 네! 정말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토, 잘 부탁해. 네. 타요, 상황을 잘 살피고 판단해야지. 그래, 섣불리 나서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네. 루키! 프랭크,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긴급출동센터로 돌아와줘. 그래? 알겠어. 배트, 우린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타요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전 순찰을 돌고 있을게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네, 맡겨만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사연은 혼자 순찰을 돌게 됐어요. 어? 어, 강아지네? 왜 혼자 있어? 아무도 없네.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이럴 땐 경찰이 나서야지. 자, 어서 타. 내가 주인을 찾아줄게. 자, 출발!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찾아요. 아, 어디 있는 거지? 다요? 페트, 무슨 일이에요? 방금 파란 버스가 강아지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 미미야. 미미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길을 잃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줘. 미미, 우리 가자. 다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활약하려고만 하면 안 돼. 이만 긴급출동센터로 돌아가 있어라. 네. 꼬마버스 타요! 잘하고 싶었는데. 이봐요. 잠깐만. 잠깐만 거기 서요. 설마 도둑인가? 택시! 네. 이거 어쩌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건이 분명해. 출동이다. 거기서. 도리. 지금 도둑이 네 안에 타고 있어. 어? 도둑이라고? 그래. 빨리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가게에서 과일을 훔쳤죠. 뭐? 타요. 루키, 페트,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타요, 이분은 도둑이 아니야. 네. 손님, 아까 지갑을 놓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잖아. 다요.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하고만 타요는 속상했어요. 난 경찰이랑 안 어울리나 봐.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또 스피드야? 저 녀석 아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아까 스피드가 한 마리 맞으면 어떡하지? 가요. 안 따라오고 뭐해? 네, 가요. 그래, 괜히 나섰다가 아까처럼 사고만 치면 어떡해. 어서 가자. 하지만. 야!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 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배트, 루키, 아무래도 스피디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타요. 타요는 걱정스럽게 스피드를 찾아다녔어요. 갔는데.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어쩌지? 그래. 타요,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곧 돌아오겠지. 루키, 큰일 났어요. 응? 타요, 무슨 일이야? 스피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 도움이 필요해요. 뭐? 지금 오르막길로 가서 속도를 줄여볼게요. 좋아, 신호는 내가 조절할 테니 걱정 마. 난 도로를 통제할게. 자, 시작해볼까?
신호 통제. 위험하니까 잠시 멈춰 주세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르막이야. 알겠어. 속도가 줄어든다. 성공이야. 근데 멈추질 않아. 조금 더 가면 내리막길인데 어떡하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스피드! 어? 스피드, 이걸 잡아! 아, 알았어! 됐다! 멈췄다! 스피드, 괜찮아? 다요! 이제 걱정 마! 다요는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 출동센터로 돌아왔어요. 다요! 왔구나, 다요! 다요, 오늘 정말 잘했어! 이번에도 사고 치는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다요? 그래, 맞아. 오히려 타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 오늘 정말 경찰 같던 거. 정말이야? 그럼 내일도 출동해도 돼요? 뭐? 다요, 넌 운행 나가야지. 맞다. 오늘만큼은 타요가 최고의 경찰이에요. 잘했어요, 타요?